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근데 전 그쪽한테 관심 없거든요.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갑자기? 뭐야 이은별, 왜 자꾸 꿈에 나와? 설마 내가 걔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잘 잤니? 아 네, 뭐 네. 그랬구나. 대준이가 많이 피곤했나 보네. 뭐야, 차라리 화를 내지. 선배 근데 괜찮아요? 그 안색이 좀. 너 같으면 괜찮겠니? 어? 첫 촬영인데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지? 아 선배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알아요. 아 근데 선우 형이 가보라고 난리를 치잖아. 저도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 아 근데 촬영장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곧 있으면 촬영인데 출연자도 안 보이고. 아 맞다, 출연자 곧 있으면 도착한다 그랬는데. 피디님, 피디님 큰일 났어요. 오늘 소개팅 프로 출연하기로 했던 소개팅 여가 오다가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뭐? 그래서 출연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죠? 촬영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쉽지 않네. 선우 형 밑에서 굴다가 이제야 입봉하나 싶더니. 어떡할까요? 그 남자 출연자는? 남자 출연자분은 도착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자 출연자 데이터 한번 구해보자고. 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선배. 니 선배! 가자. 인턴이 왜 소개팅 프로에 출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소개팅 프로에 출연하기로 했던 여자 출연자가 하필 오늘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남자 출연자는 있는데 여자 출연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원이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지금 예원이 옆에 있어 없어? 있기는 한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코대기를 못하고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선배 예원이 온대. 그래?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은별아, 너가 왜 나의 소개팅 프로에? 소개팅이요? 아니 저는 현장 스태프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원이가 나오기로 했잖아. 맞아요. 일단 그거 됐고. 은별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개팅 여가 비... 냄새. 이거 너 혹시 머리 안 감았니? 어제 편집실에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 애가 네 냄새는 그렇게 못 맡냐? 아이 씨.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 실장이 어디 갔어? 네 가요. 얘 좀 빨리 데려가줘. 좀 씻겨요 빨리. 에? 저요? 저요? 빨리 가서 씻어. 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아니 잠깐만. 내가 저런 애를 좋아할 리가 없지. 정말 예쁘세요. 네?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설마 질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난 그런 유치한 남자가. 준아, 뭐 하냐? 슬레이트. 아니라고! 이은별이 소개팅을 나갔다고요? 오늘 민지 선배 소개팅 프로 촬영 날이잖아요. 근데 거길 이은별이 왜... 아까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오늘 소개팅 됐다고 한다고. 아 맞다, 지용 선배가 그래서 은하 선배한테 물어봤었는데 은별이가 대신 나갔구나. 아 아깝다. 팔로워도 늘리고 구독자도 떡상시키신 절호의 찬스였는데. 근데 저는 안 부르고 왜 은별 언니랑 은하 선배만 부른 걸까요? 그거야 뭐 은하 선배랑 은별 인턴이 워낙
열정적인 스타일이니까. 뭡니까 그 표정은? 혹시 은별 언니 소개팅 프로 나온 거 신경 쓰여서? 역시 남사친 여사친 그거 페이크였던 겁니까?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별이가 보쏠이라 그런 자리 불편할 수도 있어서. 우와 이거 진짜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네. 대단하다.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 잘 그리시는데. 컷! 은별아 너가 지금 여기 너무 어렸어. 아, 여기 제 촬영장인데요. 아 맞다. 네가 해. 컷!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선배 왜 제 촬영장에서 자꾸 컷하세요? 쏘리 쏘리. 근데 말이야 지금 이 그림 뭔가 너무 약해. 그치? 맞아요. 둘이 케미스트리가 1도 없고 오늘 촬영은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수록 촬영은 더 강행해야 돼. 김민지 너 이번 거 정규 편성 되려면은 조회수 잘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땐 너무 순한 맛이야. 리얼리티 소개팅 콘텐츠인데 다른 소개팅 콘텐츠랑 전혀 차별점이 없잖아. 2대1로 가자. 남자 둘, 여자 하나. 어때? 아 그건 좀... 그리고 소개팅 남을 지금 어디서 구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선배 첫 입봉 콘텐츠인데 조회수 잘 나와야죠. 저 한번 믿어보세요. 오케이. 민지, 네 생각은 어때? 아 선배, 저는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전 더 자극적인 것보다는 잔잔한 연애 힐링 프로그램을 지향하는데요. 민지야, 너 조회수 안 올리고 싶어? 어? 첫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 됐으면 좋겠어. 나 차태준, 가진 거라곤 귀티나는 외모와 돈밖에 없는 남자. 하지만 언제부턴가 웬 이상한 여자가 내 꿈속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히 내 꿈속에 들어와?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한다.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소개팅남 차태준입니다. 야, 미친 거야. 하이큐! 집이 어디예요? 청담동인데요. 월세예요? 천세예요? 작아죠. 왜 이래? 소개팅 프로에서 왜 남의 집 월세를 물어? 그 웹툰 작가 하신다고. 그 웹툰이라는 게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아 취미로 하는 거예요. 집에 건물이 있어서. 그리고 그건 콘텐츠도 마찬가지 아닌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근데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턴이라고 부르던데. 아. 또 인턴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컷! 컷! 잠깐만 남자끼리 소개팅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별이한테도 조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피피엘. 그 이거 PPL이거든? 잘 녹여줘. 다정하게 좀 먹여주고 알지 알지? 안배 씨 혹시 마카롱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마카롱 하나 드실래요? 이 식구 진짜 맛있는데. 네. 아, 저 자식이 미쳤나? 몇 시? 마카롱은 역시 퍼플이죠. 떨어진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봐요. 아. 이거 드세요. 아니요, 몇 시?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니요, 몇 시? 역시 퍼플. 이거 드셔요. 아니에요.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니네나 많이 저 드세요. 잘하고 있나? 너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뭔 일 있어?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선배님, 저 죄송한데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그럼. 선배 꼭 누굴 불러야 돼요? 하, 둘 다 이상한데. 미안해. 편집할 때는 엔딩 장면이 꼭 필요해서 딱 한 번만. 응? 그래 은별아 이왕 도와준 거 끝까지 한 번만 해줘.
자, 선택의 순간 출발해 주세요. 이은별, 좋아해. 다 데려다 줄게. 됐거든.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아까 봤는데. 나 먼저 간다. 뭐? 데려다 줄게. 아니, 됐어. 차태준 씨. 오늘 소개팅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윤별, 오늘도 꿈속에서 보자. 좋아요를 눌러줘요. 기동. 야,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뭐? 그냥 좀. 이상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야, 너 신발도 이렇게 높은 거 신으면 어쩌려고 그래? 또 저번처럼 발 삐려고. 그니까 나 좀 데려다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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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발 너무 아파. 못 걷겠지. 나 회사 다시 가봐야 돼. 뭐야, 그럼 여기 왜 왔어? 나랑 퇴근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나 이 앞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다. 왜? 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다 줘. 이거 신고 어떻게 가라고. 아이씨, 알았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타. 꽉 잡아.